예, 이어서 우리 그 1차 보험 계약법하고 2차 신체 2차 과목 그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맡고 계신 이용욱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보험계약법하고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를 맡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는데, 계약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1차 면제되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 1차 과목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계약법 같은 경우 거의 법조문에서 한6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물론 2015년도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판례문제가 많이 인용됐는데 거의 지금까지 한 10여 년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면 법조문에서 40, 50% 이상 나오고 이론적인 문제가 한 30%, 나머지 20%가 한 판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할 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보험계약법이 638부터 739조까지 한 100조문 정도 되는데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조문이 한 60개 정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다 뭉쳐지죠. 60개가 다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다음 중 상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조문을 조금씩 변경을 하는데 그 60개 정도 조문을 한 10번만 읽어보면 최하 아무리 못해도 50조문 나와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그럼 어차피 60점이 넘겨야 되는데 그 60점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나머지는 1번만 다 써도 6점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약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2017년 손해사정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계약법에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2차 과목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 계약법은 법조문을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판례는 제 교재에 이렇게 보험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판례를 대부분 다 넣어놨거든요. 그 판례 내용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 날때 읽어만 보세요. 그 판례가 어떻게 판결이 났고 무엇이 쟁점이 됐던 건지. 요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게 7, 80점은 금방 맞으실 거거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1차를 위해서 지금부터 4월까지 노력하시면 아주 힘듭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1차는 가볍게 하시면서 시간 나실 때 법조문 위주로 교재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문제는 이제 2차죠.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이제 재산보험 쪽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 계산 문제가 한 50%, 50, 60%, 50%에 55% 정도 뭐그 정도가 되고 이론적인 문제가 한 45%에서 5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편히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쓰셨나 봐요. 일단 계산력을 한번 본다라면 이 계산이 우리가 수학을 풀듯이 미적분, 탄젠트 뭐 이런 코사인 나오는 그런 계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4셈만 하면 거의 맞을 수 있는 계산 문제인데 요거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실수로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되거든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 뻔하거든요. 한 다섯 크게 보면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제일 항상 100%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후유장애. 이 후유장애 계산형은 거의 2005년도에 4종 시험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오면서 매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2017년도에 100%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계산하는 거뭐 어렵나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급률인데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지급률 30%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이걸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에서 찾는 게 요걸 찾아내는 거, 요 지급률을 결정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것도 이제 포인트가 좀 있어요. 항상 또 시험에 언급되는 거, 단서 조항이 있거나 예외 조항이 있는 거. 역시 수업 시간에 제가 대부분 다 강조를 드리면 고사항,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요거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두 번째, 2017년도에 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거, 실손오래비. 예, 100%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필수거든요. 필수. 실손오래비는 크게 보면 이제 표준형하고 선투가 있는데, 요거 공제 비율하고 담보 비율만 알고 계시면 문제 없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노후실손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노후실손도 거의 선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 이 교재를 보거나 재산보험을 잘 접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자동차 보험 업무 쪽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제 표준연금 80%짜리냐, 90%짜리냐. 여기 이제 그 선토 같은 경우는 보장 비율이 90%하고 80%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비율하고 나중에 또 이제 통원할 때 공제금이 있어요. 직접 공제금. 그 공제금이 어떻게 산정할 건지 요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헷갈려 하시더라고. 근데 요거 그것만 그러니까 입원과 통원만 구별해 갖고 공제금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것도 주는 문제거든요. 분명히 10점 이상 나오고 10점 이상 나오면 내가 100%예요 이거는. 안 나오면 제가 장은 못 지지겠고 뭐 여러분들 뭐 식사를 한번 정도 대접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안보험금. 이 안보험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요거는 간단히 하고 10분만 설명하면 금방 다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안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초 1회에 진단됐을 때 처음 진단비가 지급되는 거 요거하고 일반암하고 특정암하고 구별되어 있으면은 그 특정암이 먼저 진단되면 그 다음 건 보상되는 거 없고 일반암이 먼저 진단되면 나중에 특정암 거를 특정암과 일반암 차액분을 갖다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요 사실. 그 다음에 원발암하고 속발암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몇 가지 원칙만 알면 그냥 주는 문제거든요. 질병보험에서는 크게 보면 CI하고 암보험인데, CI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서술형으로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는 재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암보험 같은 건 계산형인데, 그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발암과 속발암, 특정암과 일반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얘도 그냥 따가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안보험금 같은 경우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얘 아까 얘 위에 후유장애나 실손은 100% 나옵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안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2, 3년에 한번 정도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상속도 원칙만 알고 비율만 알면 되거든요. 게다가 이 상속은 또 재산보험에서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순위 정하는 거. 비속, 존속, 형제자매, 사촌. 나머지는 다 엠빵.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기간을 계산하거나 또는 저 입원 일당. 이 정도인데 얘네는 나올 가능성이 특히 이제 기간 계산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입원 일당은 요즘에 조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다섯 가지만 해놓으면은 벌써 이제 이쪽 계산 문제는 50점을 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은 거의 예상했던 대로의 문제가 대부분 다 출제가 되는데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 대부분 실수를 해요. 여기서 한두 개 실수한다든가 여기서 하나를 누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만 연습을 좀 하시면은 계산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럼 약술형 같은 경우 서술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재산보험 교재가 좀그한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되는데 그거 다볼 필요 없어요. 제가 강의할 때 주로 이제 ABC 등급을 갖다 매겨 주는데 거의 A급에서 제가 A급이라고 지적한 데서 거의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강의할 때 A급으로 재산보험에서 지적하는 게한 2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이제 뭐 시험의 흐름이라든가 유형이 조금씩 바뀌듯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A급 정도는 한 25개 정도를 제시를 할 건데 그 안에서 거의 90% 이상 나와요. 서술형은. 그럼 25개 하고 요거 계산 3번만 익혀놓으면 재산보험은 7, 80점 금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조금 안 나오는 경우는 아는 것 같으니까 쉽게 풀고 쉽게 접근하다 보면 나와서 보면 조금 이제 뭐 누락된 게 한두 개씩 있어서 이렇게 점수가 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여하튼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에 이쪽 비업 계획 근무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할 때 이렇게 강조드리는 것만 따라오시면은 충분하게 뭐 점수 얻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면 내년에 2차 시험을까지 이렇게 동시 합격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4월이 오기 전에 2차 과목을 한 번은 다 전반적으로 훑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5월 달부터 전력 질주할 수 있고
있거든요. 그 좀 강조를 드리면서 뭐 제 과목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